안녕하세요. 유진상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닭유, 유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또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린 지 2년이 좀 넘어갑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일단은 뭐냐면 거품을 빼고 그냥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런 게 제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좀 실전에서 많이 좀 활용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만 잘 참고하셔도 아마 사주를 상담하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것을 검증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제가 닭유자를 이야기하는 거,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 또이 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참고해서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닭유자. 사주에서 닭유자가 있을 경우에 오행상으로 금을 이야기하겠죠. 금 자체를. 결실을 이야기, 금. 결실을 생각,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는 닭유자라는 것은 어떤 오행상으로는 금을 이야기합니다. 금. 금의 기운 자체는 여기는 지장간에서 경과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금으로 뭉쳐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 한 글자만 있어도 뭐냐? 일단 스트레스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스트레스. 뇌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신경성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금이 많으니까 목을 극하겠죠. 얘는 뇌를 이야기하겠죠. 극을 하니까 뇌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자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스트레스가 많다. 어디가 아프냐? 뇌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죠. 뇌가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왜? 금이 많으니까 화다, 금다, 화식.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서는 이 얘가 금이니까 또 결실을 상징해 준다는 거죠. 결실을.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잘만 조후만 이루어주면은 아 얘는 좀 결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는 글자가 연월일시에서 태어난 날짜 일주에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특성 자체가 일단 자기 색깔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다섯 개가 있겠죠. 을류, 정유, 기유, 신유, 계유가 있겠죠. 을류, 정유, 기유, 신유, 계유. 어쨌든 이유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색깔 고집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쉽사리 남에게 그냥 흡수되진 않는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있다. 어떤 속마음에서라도 이유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보냐면 내가 상대가 이 유를 태어난 일주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 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라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쉽게 현혹되거나 그러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 중에는 사주가 워낙 빈약할 때, 일간이 약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유를 갖고, 을유를 가까이, 일지의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사람들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고 자기 색깔 고집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는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닭유자입니다. 닭은 땅을, 흙을 파헤친다는 거예요. 파헤친다는 것은 뭐냐? 아하,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갖고 분명한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부동산 가지고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 풀릴 것인가? 언제 좋아질 것인가? 자, 이런 것은 언제 풀리냐, 언제 좋아지냐는 것은 사주의 전체 원국을 놓고 대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언제 좀이 부분이 이 복잡한 문제가 언제 풀리는가는 사주 원고를 놓고 보면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유라는 글자가 들어옴과 동시에
대원에서 두렁과 동시에 아, 이 문제가 생긴다 이걸 이야기하죠.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유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냐면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빠릇빠릇하지가 않아요. 조금 어기적어기적 합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빠릇빠릇하게 진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것 또한 뭐냐? 유대원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화의 기운이 좀 들어오면 좋겠죠. 화의 기운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임수의 기운 자체가 좋겠죠. 임수 자체가. 그런데 얘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소축과 결합이 됐을 때, 이 소축과 결합이 됐을 때 잘 참고해봐라. 이놈이 들어온과 동시에 얘가 유축합을 하면서 사유축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뭐냐 극과 극으로 된다. 유사주에서 예를 들면 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축이 들어오거나 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유대원이 들어올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 이때는 뭐 아니면 도달한 것이죠. 정말 골머리 아파갖고 머리가 지근지근 심장이 터져 나가든지 아니면 생각지 못하게 일이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풀리는 현상. 그러니까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한다. 얘들이 이 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축과 유의 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축합, 사유축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사주 원판에서 보면은 아하 언제 풀리겠구나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얘네들이 결합하면 그런 뭔가 좀 무시무시한 어떤 결과들을 놓고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대박을 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것은 우울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가슴 안에 소갈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도 이 관계도 잘 봐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런 데서 유대원에서 묘대원이 들어왔다. 아니, 유가 있는데 묘대원이 들어오거나 사주 원판에서 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묘대원이 들어올 때는 뭐냐? 그럼 십중팔구 이 부분 갖고 골치가 아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이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참고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결실이라는 거죠. 결실이니까 뭐냐? 현금과 돈과 관련된 부분 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아파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승진하냐 합격하냐도 다 결실이죠. 결과죠.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유라는 글자가 이런 부분에서 얘가 어떤 글자, 어떤 걸 만날 때 얘가 풀리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사주운에서 봐주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글자가 들어올 때는 어떤 결실을 놓고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된다. 그러니까 벌써 그 값을 잡아야겠죠. 상대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 이 부동산 문제구나. 이 부분 갖고 왔구나. 이렇게 벌써 촉을 세우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라는 글자가 그런 영향을 갖다. 그래서 사주에서 저는 유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유유가 만약에 들어왔다. 유유. 자영살이겠죠. 자영살. 유유가 들어오면서 이 묘자가 들어오면 진짜 이때야말로 발발합니다. 발발. 자영이 발발한다는, 형벌이 발발한다는 것이 좋지가 않겠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상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유가 겹칠 때는 이럴 때는 조금 더 좋지가 않다. 뭔가 문제가 사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손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재라는 것은 결국 뭐냐, 돈이라는 거죠. 돈에 손해본다는 거죠. 결국 결실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라. 이 묘라는 것은 결실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가 결실을 상징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돈 놓고 돈 잃는다. 그러니까 뭐냐, 돈 벌려고 어떤 행위를 하려다가 긋고 다닌다. 부동산 크게 돈 벌려고 투자했다가 묶였다, 골치 아프다, 아이고 머리 두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자라는 글자도 잘 참고해 보시라. 유라는 글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일단 저는 이것은 유는 너는 부동산이구나 딱 전제를 잡습니다. 부동산 문제라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유대운에 개입 있는 사람은 부동산 문제고 반드시 골치 아프다. 유대운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저는 참고를 합니다. 상대가 이야기 하나도 그러니까 이 문제 갖고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겠죠.
살까요?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겠죠. 또 산 사람들은 사놓고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게를 차려가는데 너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도 한번 유라는 글자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